네, 그러면 김학민 감독님과 김성수 감독님 모시고 질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감독님도 한 번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의 봄 이제 개봉 전날 이제 감독님과 우리가 한번 한국 영화에 뭔가 릴레이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또 감독님이 또 회의 승낙을 또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성수 감독님도 굉장히 떨리는 기분이었고 저도 이제 한국 영화가 좀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서울봄부터 좀잘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또 강하게 품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이 딱 지나가지고 또 서울의 봄이 이제 천만을 향해 또 이제 곧 진입하고 저는 이제 갓 이제 또 이제 개봉을 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뭔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좀 운명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릴레이 토크가 너무 잘 이제 형성이 된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감격스럽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릴레이 토크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 찾아주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문수 김학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의 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이런 GV가 제가 한국 영화계에 이제 저는 뭐 별거 일 없이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식의 GV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고 먼저 이런 제안을 흔쾌하게 해줬던 저보다는 사실은 김원민 감독님이 후배지만 이렇게 큰 대인처럼 이제 큰 마음으로 이런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큰 마음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제가 먼저 큰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오늘 다시 그 답례로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맨 뒤에서 오늘 영화를 이제 한번더 봤는데,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어갖고, 영화에 정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GV 한다는 것조차를 잊어버리고,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 그 실제감이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거는 한국 영화사의 진정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두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품앗이 GV라는 장르가 이번에 또 조영을 통해서 일도 새롭게 생기는 것 같은데 리버스로 이제 노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성수 감독님이 방금 또이 영화에 빠져들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이에요. GV 한지안 잊어버리시고 나오셔가지고 집에 가셨으면 어땠을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궁금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역사물이잖아요. 이 영화도 역사물이고 그두 영화의 공통점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악의를 가지고 세상을 좀 망친 어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구한 어떤 초인적인 면모를 가진 그리고 사실 이순신이라고 하면 아마 한반도 역사상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아마 그런 인물일 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도 시절이 지난 지금도 그만큼 압도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인간상을 보여준 사람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래는 사실은 그 이순신의 한부작의 대미를 차지하는 작품으로 그 의미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어떤 만듦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감화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적인 테크니션으로도 사실 한국에서 정평이 난 김성수 감독님이 노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봤을 때도 느꼈지만, 오늘 두 번째 보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영화 학도니까, 감독님한테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
그 영화의 만듦새를 두 번째 봤는데 더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 이거 이제 진심인데 그 영화의 이제 그런 그 공력이나 만듦새나 이런 걸로는 저도 진짜 서울의 봄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는 저는 그 충격이나 그 어떤 정교함이나 이런 미장센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예, 그냥 다시 영화에 이렇게 멱살이 잡혀갖고 그 판옥선과 그 명군의 배와 또 일본군의 배를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느라고 뭐 지금까지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서 이제 기술적 완성도나 이제 세공이나 그 디테일함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이 노량을 견줄 만한 영화가 지금 있나 지금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저도 사실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전투 장면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감화를 받았는데 사실 2시간 30분짜리 영화에서 거의 한 100분 이상이 전투씬이 들어가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런 씬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고 만드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감독님들이 이제 연출적인 어떤 예술적인 면모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게 다 사실 돈이잖아요. 네. 그 장면에 들어간 CG와 하시는 세트와 그리고 그 모든 인원을 동원하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큰 대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 돈의 어떤 흐임을 또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합리 감독님이 이렇게 그 100여 분짜리 해전씬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 또 확신을 갖고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아,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는 이제 시사회라는 걸 해요. 이제 언론 기자분들 그다음에 배급 그런 배급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감독과 또 여러 이제 그 영화에 관계된 지인분들 모시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지인시사를 하는데 그 전날까지 사실은 작품을 완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0분의 전이 비주얼적이고 그리고 뭔가 CG적인 것들도 많은 공력이 들었지만 이건 또 이제 사운드가 하나의 100분의 오케스트라가 되다 보니까 그 사운드 작업이 이번에는 이제 100분의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보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량과 한산과 이제 이거는 거의 한 60분 내외 정도의 그런 느낌에서의 오케스트라였다면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좀 실내 교향악단의 어떤 뭐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거는 엄청난 이제 하나의 그 기승전결의 서사가 있는 대작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거를 잡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 100분의 그 해전을 완성하면서도 사실은 뭐 전작들이 있었죠. 명량이 61분 그리고 한산이 51분 이런 이제 해전신이 있었긴 했지만 이 100분의 어떤 지점들을 그거를 해전의 어떤 기승전결을 만들고 그 속에서 관객들과 함께 뭔가 이해도를 주면서 그리고 몰입도를 주면서 그리고 어떤 리듬을 타면서 만드는 작업들은 확실히 저에겐 도전이긴 했습니다. 도전이긴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또 이순신의 정서를 또 파고드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뭔가 이번에 또 한번 이제 감독을 좀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사실은 조금 한 두려움에 빠졌던 시기가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두려움에 한번 빠졌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완성을 해서 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다 장군님의 가피가 영화 속에 만나서 나의 마지막 죽음을 너가 완성해 놓지 않는다면 아는 그런 어떤 좀 호통과 뭔가 이런 가피가 함께
있지 않았나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그 제가 아까 이 영화에 왜 왁도 당했나를 말씀을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찍을 때 이제 들어가는 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영화의 장르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그 다 다르죠. 그리고 뭐 더 오래 찍었다고 해서 더 좋은 영화고 빨리 찍었다고 해서 뭐 가벼운 영화는 그런 건 결코 아니지만,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 이제 또는 한 시퀀스, 한 장면, 한 쇼트를 완성시킬 때 들어가는 공력의 양이 있는데, 제가 아까 왜 서울의 봄이 초라하다고 느꼈냐 하면, 이 영화, 그러니까 앞에 또 명랑이나 뭐 한산에서도 그 해전이 뭐 기가 막히지만, 지금 이 노량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 이제 그 롱테이크로 그 전투하는 장면들, 뭐 이제 일군이 또 명군이 조선군이 싸우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쭉 따라가는 장면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 장면은 저도 오늘 보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로 촬영장에서 이제 이렇게 배우들하고 막 찍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장면을 완성한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갈 장면들을 또 따로 찍고, 그리고 그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찍은 것처럼 이제 부각으로 찍지만, 그 갑판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의 상당 부분은 또 실사 액션을 거기다가 이제 합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찍어서 후반 작업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찍을 때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딱 패닝을 하면 이제 어느 배에서 찍어서 저쪽 배가 보이고 다른 배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김한민 감독님이 이 영화를 완성시키면서 3부작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아마 할 수 있는, 아마 한 감독 또는 한 제작팀이 할 수 있는 어떤 극한까지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일할 수 있나라는 제가 의구심이 생겼고, 또 아까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운드 작업이에요. 그 제가 두 번을 보니까 잘 알겠는데, 이 영화에 그 김성원 씨라는 분이 한 했는데, 이 영화에 이제 뭐 촬영 김태성, 뭐 음악 김태성, 또 조화성, 뭐 또 무술 감독 최봉록이, 아무튼 한국 영화의 최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한 건데, 그 소리의 선택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잘 들리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소리를 들리게 만드는 그 믹싱 작업이나 그 작업이,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것도 이제 사운드 디자인에서 설계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라이팅 플랜 같은 경우도 이게 단장면이기 때문에, 그 이게 아마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죠, 선생님, 다. 예. 근데도 이제 이 조명의 상태를 조절하는 과정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영화에 들어가는 공력의 한 10배, 적어도 10배 이상의 큰 공력을 들은 영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의 완성도 있고, 밀도 있고, 기술력과 모든 게 투입된 영화는 향후,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한국 영화사에서 나오지 못할 거대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 미장센의 정말 대가이신 김성수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참 몸둘따를 모르겠습니다. 야, 서울의 봄 GV가 훨씬 편하고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주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 긴장되고 눈빛을 모르겠고 그러네요. 아니, 처음에는 볼 때 영화를 보느라고 잘 못 봤는데 영화에 빠져서, 근데 오늘 보면서는 이제 좀 세세하게 보니까 와, 이 영화 만든 사람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오른쪽에 그 미친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이, 또 아까 김성수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원테이크 씬이 있죠. 그 수중, 이제 수상이죠. 그 대비해서 황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명군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매군으로, 아니, 조건군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조선군에서 또 왜군을 이어지는데 그 끝에 다다른 게 결국 이순신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으로 보였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 영화가 죽음의 바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건 단순히 일본과 뭐 조선의 어떤 대결의 승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전쟁에 휘말려간 어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가, 그들의 죽음을 결국 끝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이순신이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낼 사람으로 이 그 신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의의 어떤 불의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죽음이 결국 이 전쟁을 끝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노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순신의 새 작품을 만드신 건데 그리고 나름대로 속이 좀 홀가분하신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개봉 이후의 상황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노량에서는 그 전에 한산이나 영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순신의 어떤 개인적인 맥락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에서 이순신을 그리는 고민이 그 전작인 두 편을 그릴 때와 한번 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노량에서 이순신을 그릴 때 고민이 상당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순신도 조선 사회에서 유교의 어떤 그런 전통에서 가장 군자의 덕목들을 배우고 자랐던 사람이고. 인의의 지 사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토록 아끼는 부하들이 또 죽어야 하는데 그 전쟁의 마지막의 순간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그 돌아가는 적들을 붙잡고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양반의 어떤 심리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물론 본인의 어떤 과거에 함께했던 전우들이 많이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자기의 몸은 한 번의 고문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의 한 인간, 그런 인간이 어떤 멘탈을 그런 멘탈을 유지를 온전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탱하면서 그 마지막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는 것도 무인인 이상 현장 사령관인 이상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장 악독한 살마군이라고 불렸던 시마즈 요시히로 큐슈의 패자였던 그래서 히데요시가 마지막에 겨우 정복을 굴종시켰던 그들이 조선까지 와가지고 그 유명한 악마 살마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명칭까지 얻었던 그들과 마지막 전쟁을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순신의 어떤 상태는 어땠을까? 그것을 오롯이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우 특징적인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그 롱테이크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마지막에 외국 병사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순신한테 달려들었을 때 그를 베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는 그 이순신의 느낌은 정말 우리가 말했던 어떤 초인의 느낌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전쟁이라는 것에 운명 지어진 자신의 어떤 운명을 어떤 식으로든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한 인간의 굉장히 초인적이고 의지적인 느낌들을 좀 관객이 함께 좀 어떤 식으로든 그게 10%든 50%든 80%든 120%든 200%든 그거를 같이 좀 느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개봉하고 남성분들이 특히 젊은 남성분들 젊다는 것은 뭐 20대부터 한 5, 60대까지 그분들이 남성들이 우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적어도 내가 뭔가 조금은 다가가게 뭔가 그 장면을 연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는 또 같이 저도 눈물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런 장군이 결국엔 환영을 보고 죽은 자기 동료들을 보고 죽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을 보고 그리고 결국 다시 북을 들고 또 독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는
총에 맞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초인적인 한 인간을 보지만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정말 되풀이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적 이 양반의 그 초인적인 어떤 그것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 난 이거 일본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세계인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한 300년의 기간 물론 너무나 비극적으로 일제강점이라는 바로 그 시마지 요시로가 있었던 사스마번의 폐주였던 그가 결국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시 조선을 쳐들어온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든 300년의 그 기간을 그렇게 이제 오롯이 평화의 시대로 다시 가져오고 했던 그 양반의 그 초인적인 느낌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리마인딩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어떻게 연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쟁 100분을 설계하고 그 롱테이크 신을 설계하고 아마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감독님 말씀대로 그 선수들은 좀 알아요. 그것들이 힘들다는 것을. 근데 그것들을 좀 그래도 버티고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좀 김광수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면 한국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배우들도 힘들지만 감독도 외국어 연기하는 배우 디렉팅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찍이 김광수 감독님이 무한한 영화 만드실 때 그때 재밌는 게 그때도 명나라와의 관계가 나오죠. 명나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고려 무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진린을 비롯해서 뭐 등장 같은 또 명분이 나오는 그 이계국에서 3개국으로 늘어난 그 미션의 노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때 장제 씨를 또 디렉팅 해야 됐고 그럼 외국어 연기를 또 디렉팅하는 입장에서의 노고를 많이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배우들의 연기를 어떻게 또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배우들이 외국어 대사를 주면 너무 힘들어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을 때는 배우한테 대사를 주고 마치 그 대사가 방금 떠오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뭐 갑자기 길에서 누굴 마주치면 형 오랜만이요 이렇게 이런 대사를 주면 그 사람은 외워서 그 대사를 하지만 사실 이제 배우가 연기를 잘 하려면 마치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처럼 형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들한테 그 대사를 숙지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이렇게 발화가 되게 되는 거가 이제 배우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어 대사를 주면 그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외운 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외운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저도 여기 지금 그 노량행 주매 바다에 나와 있는 배우들 중에서 저희 서울에 본 배우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한테 물어보면 그 한 산에 나왔던 김성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사를 외우는 것 때문에 너무 밤새 스트레스를 얻어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을 잘 아는데 대신 감독님이 참 기가 막히게 캐스팅을 하신 게 이 그 재영 씨라든가 정재영 씨라든가 허준호 씨 그다음 백인식 씨 이런 분들은 그 얼굴이 그런 얼굴과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한국 배우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어 대사도 대사지만 그분들의 얼굴과 눈빛과 이렇게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 말의 내용과 의미와 오히려 그 대사보다도 더 많은 거를 이제 우리가 전달받으니까 저는 진짜 멋진 배우들이 언어를 초월해서 더 많은 거를 표현해낸다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분들 아마 작업하실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분장에다가 그 갑옷이 또 보통 무겁지 않을 텐데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강풍기 앞에서 눈 깜빡이지 않는 걸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첫 번째 디렉팅에 그냥 눈 깜빡이지 마시고요. 김효석 배우님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정재호 배우님 인터뷰가 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대본은 먹먹한데 대가는 막막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굉장히 힘들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래도 배우분들이 굉장히 또 유쾌하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임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영화 의미를 많이 잘 살려주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배우와 또 그 감독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또 굉장히 명확히 보이는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또 관객분들이 오늘 이렇게 엄동으로 나라에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리고 오늘 질문해주신 분 중에 다섯 분 정도는 그 특별 배지를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받고 싶네요 사실은. 네. 일단은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뭐 앞자리에서 또 이렇게 먼저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그 가운데 그 안경 끼신 네, 회색 후드티인가요?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김한민 감독님은 핸드폰 이후로 이제 명량부터 계속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다음 차기작도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를 보다가 이제 그 한국어 대사들도 자막에 나오던데 그 연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해드리자면 명량 때까지는 어떻게든 해전에서도 소리가 대사들이 들리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국회를 갔더니 어떤 국회의원분이 다 좋은데 감독님 딱 한 가지 대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김성수 감독님 제 선배님 감독이 그 귓구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파한대소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아 도대체 그 수많은 음악과 막 이펙트와 앰비언스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어떤 대사를 들리게 하는 방법을 좀 못 찾기도 했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어떤 믹싱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자막을 들이자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 때부터 전투 장면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우리 한국어에도 좀 자막을 놓자.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노량 때는 더 과감하게 좀 예, 뭐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 영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액션 영화를 좀 찍고 싶었어요. 제가 극락투사의 사건과 핸드폰은 특히 핸드폰은 정말 노력해서 그것도 만든 영화인데 이제 스릴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감독에게는 좀 치밀하고 디테일해져야 되는 지점과 뭔가 이 반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 복잡한 영화였었는데 보시는 관객들이 그 영화는 또 극락도는 좀 됐지만 흥행이 핸드폰은 또 많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영화를 찍는 게 맞나 싶어서 아 나도 좀 더 미장센에 우리 김성수 감독님의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멋진 미장센에 그런 영화들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이야기는 단순하고 미장센은 좀 이렇게 화려한 어떤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액션 장르를 한번 찍어보자. 그런데 그 액션을 아 나는 김성수 감독처럼 막 감독님처럼 이런 액션을 뭔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역사를 좀 갖고 오겠다.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래서 역사 액션 영화 그러면 전쟁을 찍어야지. 그리고 전쟁을 찍는데 그냥 찍는 건 그래.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우리 선조들의 순환식이라고 하는 명자호란,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가지고 역사 3부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일련에 같이 총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 이제 전쟁 액션 영화를 최종 경기 화부터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